경상남도가 경상대병원의 문을 열 권역외상센터에 하늘 위의 응급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를 도입합니다. 빠르면 오는 2021년에 첫 운용되는데, 카이에서 만든 수리온이 유력합니다. 신동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 말 진주 경상대병원의 문을 열 경상남도 외상권역센터에 닥터 헬기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김경수 지사는 카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권역외상센터에 닥터 헬기를 추진하기로 협의를 마쳤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1년부터는 헬기가 이제 이착륙이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닥터 헬기를 조립하고 완성하는 데는 18개월가량 걸립니다. 권역외상센터 개소와 동시에 닥터 헬기가 투입되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에 사업 예산과 추진 일정이 결정돼야 합니다. 2021년에는 카이가 만든 수리온이 경남의 닥터 헬기로 아마 사용될 것으로 저희들은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카이는 지난 5월 경기도와 닥터 헬기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유로컵터 H225를 개조해 의료 장비 탑재와 도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닥터 헬기 배치는 국내에서 7번째지만 주 헬기와 보조 헬기 두 대를 활용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24시간 운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연간 한 300여 차례 기동하는 것 중에서 42%가 야간 기동이었습니다. 사실은 응급의료용 헬기들이 24시간 주 7일 운항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경기도의 닥터 헬기를 2020년 이후에는 국산 헬기 수리온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응급 환자의 신속한 항공 이송과 응급 처치를 수행해 날아다니는 응급실로 불리는 닥터 헬기의 국산화가 머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